나는 어느 한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이틀 후에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다.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부산의 서쪽 지역인 사하구에서 자랐다. 나는 28살이다. 나는 지금 메디슨과 스테이트가 만나는 교차로 지점에 서 있다. 거리의 사람들은 나를 본다. 나의 몸은 내가 속해 있는 곳의 풍경이다. 나도 거리의 사람들을 본다. 하지만 나의 응시는 소유가 아니다. 완전히 살고자 하는 충동들. 한 번도 말 뱉지 못한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는 속삭임들. 어른이 하는 대화 사이에서 자기가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입술. 기억 속에서 한 사람이 가진 풍경의 모습은 감정의 형태로 합니다.